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초급과 중급을 위해서 강의를 올리고자 합니다. 사주팔자에서 결혼이 조금 일찍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늦게 이루어지는 건가 혹은 연상인가 연하인가 이 부분을 갖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남자에게 있어서 배우자는 뭐냐? 예를 들면 갑목을 갖고 있다. 갑목을 갖고 있다면 남자에게는 정제와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하고 기토에 해당이 되겠죠. 얘는 예를 들면 편제에 해당이 되고 얘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 갑목 일간을 갖고 있다면 무토와 기토가 여자를 상징해 주는데 이 무토는 편제라 해서 책에서는 애인을 이야기합니다. 애인. 그리고 기토는 정제라 해서 처를 이야기합니다. 정처, 아내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근데 이것도 하나를 알자. 어떤 걸 아냐?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있는데 사주에서 갑목을 갖고 있는데 무토 하나만 있어요. 사주 무토. 자, 이게 편제입니다. 자, 이런 사주를 갖고 당신은 애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는 애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경우 딱 하나가 이게 편제가 있으면 이게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 아내. 근데 아내의 성향이 어떠냐? 편제다는 거죠. 편제니까 아내의 성향이 조금 괄괄하다 혹은 아내 스케일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 사주에서 이렇게 무호 이런 기운을 갖고 있다면 아내가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집안에서 아내가 오히려 집안의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갑목을 갖고 있는데 무호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이 무토가 집안의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남자의 힘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이 있는데 갑,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들어와 있다. 이거 제가 즉흥적으로 좀 적어봅니다. 갑자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떠냐. 무토가 있고 무오고 갑자는 이게 어머니를 상징해 줍니다. 배우자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거 정말 이것만큼은 알자.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적었지만 이것만큼은 중요한 노하우다. 어떤 거냐. 이렇게 화기가 강한 상태에서 엄마가 배우자 자리에 물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앉아있고 아내는 자기가 모든 중심을 끌고 나가는데 고부 갈등을 반드시 겪습니다. 심하게 겪습니다. 누가 신음소리를 내느냐? 어머니가 신음소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당신에게서 어머니는 엄청난 희생하는 어머니다 이렇게 보겠죠. 이 강한 화의 극을 받으면서 견디고 당신에게 수생목을 해주니까 얼마나 희생하는 어머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타고남과 동시에 이런 부분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일주일도 이야기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연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내에 대한 부분, 어머니에 대한 것, 당신의 삶 자체. 어쨌든 사주에서 편제와 정제가 일단은 여자를 상징해 준대. 그런데 이제 배우자를 상징해 준다.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것 또한 아내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성향이 어떤가. 혼재돼 있을 때 사주팔자에서 이렇게 갑목을 갖고 있는데 혼재돼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가슴 앓이 속앓이를 할 수 있다. 순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성에게 보자. 여자. 여자에게 있어서 뭐냐? 갑목을 갖고 있다. 일간이 갑목이다 그러면 오행상 경금과 신금이 여기 똑같이 경금과 신금이 배우자를 상징해 주겠죠. 경금은 뭐냐면 편관이라 그럽니다. 편관. 얘는 정관이라 그럽니다. 정관.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갑목에게 있어서는 신금이 정관이고 배우자인데 만약에 여자에게 있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라면 정관이 힘을 못 씁니다. 특히 약할 때. 그래서 이 갑목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목일간을 갖고 있다. 그런데 신금을 갖고 있다. 유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땐 통근하고 있을 때는 이 여자에게서 남편의 기운 자체가 강하지만 만약에 갑목을 갖고 있는데 신금인데 신사처럼 밑에 힘이 없을 때 이때 갑목에게 있어 여성에게 있어 신금이 정관 남편인데 힘이 없을 때 신사가 아니라 신미 이런 경우 있을 때 뿌리가 없을 때는 이런 경우는 백발백중 힘들게 삽니다. 거의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걸 보겠죠. 정관이 분명하게 배우자 자리에 정관이 분명히 사주에 투관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데 왜 나타나 있는데 못 삽니까? 왜 이혼합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갑목에게서 이 정관은 여자는 갑목 양간인데 배우자가 음간 그러니까 뭐냐 시원치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쁜 짓 해도 눈에 차지를 않으니까 얘는 오히려 갑목은 경관을 정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편관이 오히려 마음에 든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목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정관이 깨진다 이렇게 봅니다. 힘이 없을 때는 이 갑목 자체는 신랑에 대한 만족도, 신랑에 대한 신뢰도, 신랑에 대한 그런 좋은 기운을 갖지를 못한다. 그래서 편관을 찾으러 나선다 이 말이에요. 편관은 뭐냐? 이때 애인이겠죠. 새로운 파트너를 찾으려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있는데 사주에서 배우자라는 글자가 결혼을 하는데 사주 원국에 연월에 있는 경우 갑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사주에서 무토를 갖고 있다 남자에게서 갑목을 갖고 있는데 기토를 갖고 있다 갑목을 갖고 있는데 기토를 갖고 있다 갑목을 갖고 있는데 자 유형 세 가지를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유형 세 가지 갑목 일간이다. 갑목 일간인데 이런 경우는 결혼을 누가 가장 빨리 하느냐? 이 일간이 1순위, 얘가 2순위인데 이 3순위인데 누가 결혼을 가장 빨리 하느냐? 누가 가장 결혼을 늦게 하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연상과 결혼을 할 사주는 누구냐? 연하와 할 수 있는 사주는 누구냐? 이걸 이 사주에서 한번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누가 가장 먼저 초혼 일찍 결혼하느냐 여기서 가장 빨리 하는 것은 2번입니다. 2번. 배우자가 남자에서 배우자가 연 그러니까 연도에 있다는 거죠. 연 연간에 할아버지 자리에 앉아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을 일찍 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으니까 여기는 뭐냐? 조금 연상의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상과 일찍 결혼할 수 있다. 혹은 연상의 코드를 맞추고 있다. 연상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월일시 가장 늦게 하는 건 누구냐? 시, 태어난 시인 경우. 태어난 시는 순서가 연월일시 맨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것을 만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혼, 찰만자, 혼인혼자, 조혼, 일찍 결혼한다 이걸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는 여기도 좀 일찍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시기에 맞춰서 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연간에 있는 경우하고 지지에 있는 경우 딱 다르다. 지지에 있는 경우는 보편적으로 결혼을 일찍 한다 해도 이런 경우 있을 때 일찍 해도 여기는 공식적으로 진짜 일찍 하는 것이고 연간 천간에 투관돼 있을 때 일찍 하는 것이고 지지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얘보다는 조금은 늦지만 그래도 일찍 하는 것은 순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분명하다. 이렇게 있을 때 사주에서
배우자를 사주를 탁 보는 순간 아, 이 사주는 일찍 결혼하겠구나. 연상과 하겠구나. 연하와 하겠구나. 이걸 먼저 1차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가 있죠. 이 사주에서 사주는 워낙 복잡 오묘하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뿌리가 있느냐 힘이 있느냐 사주에서 아내를 상징하는 글자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통근하고 있느냐 또 밑에서 형충파해를 당하고 있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죠. 사주 분석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사주가 아 여기는 일찍 연상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좋구나 이런 경우 저는 권유합니다. 아, 연상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주에서 구성상 이 아내를 상징해준 글자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나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깨졌느냐 이걸 보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아하 사귀고 있지만 깨지겠구나 사귀다가 결혼하겠구나 이거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또 다시 반대 반쪽에 있을 때는 뭐냐 사귀고 결혼은 이 상대하고 하겠죠. 무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연상과 사귀고 결혼은 이 간목이라는 놈은 이 키토하고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연애는 착살나게 무토하고 해놓고는 결혼은 키토하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는데 또 이 중에서도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따라서 이 간목은 뭐냐 여기하고 결혼했는데도 행복하냐 행복지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하고 결혼했는데 이 무토를 늘 그리워하는가 안 그리워하는가 하는 것은 사주 원곡에서 이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이 간목은 여기하고 결혼하고 여기서 바로 누가 나오냐 갑돌이와 갑순이가 나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마을에 사는 이 갑돌이 결혼은 여기하고 짝짝꿍 해놓고 결혼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글자가 조성이 밑에 사주의 원곡에서 잘 형성이 됐으면 갑돌이와 갑순이가 아닌데 별 볼 일 없을 때는 얘는 결혼해놓고 담배 피로 나온다는 거지 이 갑돌이는 달을 보면서 운다는 걸 이야기했죠. 이 무토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원곡에서 배우자를 선택을 볼 때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연월에 있으면 조혼 일시에 있으면 만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혼 늦게 결혼하고 일찍 결혼한다. 그런데 연에 있을 때는 분명한 게 조혼 그 중에서 천간에 떠 있으면 더욱더 확실한 조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여자나 연상이냐 이렇게 연하냐 볼 때 이렇게 연상이구나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잔 좋냐 안 좋냐 그 구성이 좋냐 안 좋냐 사주 원곡을 보면은 이때 이제 선명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때 좋으면은 아 이건 괜찮다 결혼을 밀어친 것이고 좋지 않을 때 여기는 결국은 사귀지만 깨진다 오히려 시기를 좀 다시 보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원칙만 알면 사주의 룰만 알면 사주 분석하는 데는 참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정확도가 높습니다. 여자 문제 어떤 상황이라도 저에게 이 어떤 사주를 갖고 제게 질문을 한다도 제가 거의 틀림없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구성상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에서 아내를 상징해 주는 글자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글자가 사주의 일관과 잘 균형이 있느냐 용신이냐 혹은 이게 있는데 깨져 있느냐 파괴가 되어 있냐 파괴되어 있거나 깨져 있을 경우는 뭐냐 그 사귐을 사귀다가 만남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 우여곡절을 겪는 것이니까 그걸 대운과 세운에서 지켜놓으면 극복할 수 있느냐 아 사주에 짱짱하다 힘이 있다면 극복할 것이요 그 힘이 약할 때는 뭐냐 사귐이 결국 깨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오늘 사주에서 강의에서는 연상, 연하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태어난 시에 있을 때는 연합니다. 시에 있을 때는 연월은 연상이고 그리고 그런 경우 혹시 나는 연상이 아니지만 내가 일찍 결혼했다 했을 때는 어떤 거냐 이런 경우라면 하나를 다시 이야기하면 나는 연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당신은 연하지만 아내가 굉장히 연상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직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연월에 있으면 아내를 상징해 준 글자가 연월, 배우 남편을 상징해 준 글자가 연월에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설령 연하라가 아니고 연상을 연상이 아니고 연하를 선택했을 때도 그럴 때는 그 연하지만은 그 사람은 연상 못지않게 우직하다.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오히려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